여긴 아무것도 없는데? 증거물은 두개 남았네요? 말 꺼내기도 싫지만 조니를 어르고 달래야 될것 같아. 그건 너한테 맡길게. 또 뭔가 하려고 한다. 와치의 순간인가? 어? 리버. 리버? 계속 여기 있었어? 로비에서 기다렸어. 네가 안 온 줄 알고. 왜 나온 거야? 우리 영화 같이 보러 온 거잖아. 그 질문은 내가 하고 싶은데? 무슨 소리야? 우리 영화를 같이 보고 있었는데 네가 갑자기 나갔잖아. 우리는 영화를 같이 본 게 아니야. 어디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네가 있는지 봤으면 내 옆에 왔으면 됐잖아. 아, 따로 앉아 있었구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데? 우린 같은 데서 같은 영화를 보고 있었잖아. 멋있는 여자다.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 아하. 왜 그래? 넌 정말 특이한 것 같아. 영화 같이 보는 거 싫다는 건가? 물론 같이 볼 거야. 자, 끝나기 전에 들어가자. 귀엽다. 이럴 땐 역시 어울리는 반응을 해줘야겠지? 아니야. 알았어. 저 안에 우리 일거리가 있길 바라자고. 다시 들어가겠네요. 다섯 개다. 기념품이, 아, 인형이 여기 있네? 시작인가? 한번 맞추기 시작하니까 맞춰야 될것 같잖아. 난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일단 이걸 굴려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거. 대칭형이란 말이지. 다섯 번 안에? 아니, 풀 순이 있을 것 같은데, 다섯 번 안에 되나, 이게? 이걸 다시 해놓고 대각선이었나? 도전해. 겁먹지 마. 그냥 하자. 언제부터 이런 거 맞췄다고. 아니야. 뭔가 있어. 일곱 번에 듣네. 아쉽다. 가보자. 과거로. 뭐랄까, 이 오리노구리 점점 마음에 들고 있어. 아무튼간 편리하잖아. 안 그래? 더 과거죠. 이제 완전, 아니, 아직도 학 아이는 아니다. 그래도 한 고등학생?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이리 와. 어깨 좀 펴고. 어, 니콜라스네? 학교인가봐요. 이건 아니야. 저기 이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야, 조용히 해. 뭐가 일어날 건데? 생각해봐. 최악의 경우가 리버가 거절하는 거잖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당당하게 걸어나오면 돼. 아무도 알지 못할 거고 너가 쿨하다고 생각할걸?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나한테 소리치면 어떡하지? 쫄지 마 임마.
아니면 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싫다면? 자, 걱정은 그만. 누가 그러겠어? 아니면 저 백과사전을 나한테 던지면 어떡하지? 헬멧도 안 쓰고 있는데? 하나님, 전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엄마, 진정해. 그래, 말 한번 잘하네. 잘 될 거야. 돌아서서. 알았어, 알았어. 조용히 하고 빨리 가. 와, 니콜라스 같은 친구 있는 것도 되게 드문데. 안녕. 아, 안녕? 내 목소리가 들리니? 어. 그럼, 아니야? 됐어. 어, 거기 있는 오리노구리 귀엽다. 뭐 읽고 있어? 책. 오리노구리 이야기인가? 아니야. 아, 멋있네. 저기, 등대. 어? 이 나라의 2차 반응 프레넬 렌즈를 쓰는 등대는 딱 16곳이 남았어. 그 중에 9개는 해안가에 있고, 9개는 그 중에 하나는 더 오래된 등유식 등대를 개축한 거야. 등유식 등대라고 하면은 블루 하는 건가 보지? 아, 지금 읽고 있는 게 그 이야기니? 어, 그러니까 너 영화 보러 갈 생각 있니? 몰라. 알았어. 생각할 시간은 줄게. 못해. 왜? 언제인지를 몰라. 어, 토요일 8시는 어때? 풋풋하다. 과거가 생각난다. 이런 과거가 있었지, 누구나. 남자들이라면. 어때? 아, 잘 됐다. 자세한 다음에 결정하자. 대답이 없구나, 리버가. 어, 그럼 난... 왜? 왜 날 뚫어져라 보고 있지? 내가 저것처럼 어설프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떠올릴 필요 없어. 네 기대에 어울려줄 생각이 없어. 아직 어리잖아. 긴장하고 있겠지. 너도 알고 있으라고. 고차원적이다. 무슨 뜻이야? 닥치고 가자. 내 이름은 닥치가 아니야. 네, 추천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니야,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쓰레기통 뭐 있나? 너 뭐 하는 거야? 어? 왜? 데이트 신청했잖아. 완전 불쌍해 보였거든? 나 같았으면 성큼성큼 이렇게 다가가서 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데. 야, 거기 너 놀러 가자. 나랑 너 지금 바로. 개판이네, 뭐. 알아, 하지만 네가 한 것보다 낫지. 이거 걘데? 건축학 개론에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조정치? 아, 조정치. 조정치래. 그 이름이 뭡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조정치는 가수고. 조정석인가? 기억의 파편 3개가 더 필요하네요. 못 지나가네. 말해볼 사람 조정치라니. 아무 또 없나? 어, 저기 있다, 밑에. 리버가 있네요. 좋아, 그럼. 리버,
넌왜 대답하셨니? 넌 정답을 알고 있잖아. 기다린다, 리버. 또 이게 내가 고등학교 때 많이 듣던 이야기지. 너왜 아는데 대답 안 하니? 선생님, 그거는 알아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나와, 엎드려. 나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나. 난왜 그랬을까, 그때? 콜럼버스는 1492년 8월 3일 에스파냐 항구 팔로스 데라 프론테라에서 출항했습니다. 그곳은 1322년에 건설되었는데 당시 겨우 14살이었던 알바르 페레즈 데 귀즈만이 카스티아 후왕 1세 메따댔어. 내가 물어본 건 날짜뿐이잖니? 그런데 자, 그렇게 어려웠니? 이럴 수가. 그녀와 같은 증상을 겪는 사람은 전부 저렇게 기억력이 좋을까? 꼭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암기 쪽에선 굉장히 강하던데? 그래서 뭔가 기억 같은 게좀잘 남나? 컴퓨터 수업이다. 야, 선생님 이쪽으로 오신다. 알트탭을 입수했습니다. 야, 이거. 기술 수업에 컴퓨터 하러 가면 저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뭘 해.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하다 보면 걸리기 싫으니까 그러지. 무슨 생각하십니까? 궁금하네요. 망해. 네가 날 이런 바보 같은 수업에 꼬셨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대학인가? 대학일 수도 있겠구나. 고등학교가 아니고. 그러지 마. 재밌잖아. 넌 그림을 잘 그리니까. 너도 연습하면 잘 그릴 수 있어. 오늘 수업을 끝으로 다시는 손에 붓을 잡지 않겠어. 그만 투덜대. 너도 언젠간 이게 재밌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달걀을 비슷하면서 그리면서 연습했대더라. 몇개 남았지? 두 개. 나 어렸을 때 미술이 제일 좋았는데. 난 미술 수업은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만들기, 그림 그리기, 뭐 그런 거다 좋아했어. 나 어렸을 때 장래 희망도 화가였어요. 안 되면 만화가라고 생각했어. 세계 뭐라 그랬나? 체육이다. 개판이다, 멍청이들. 다음번엔 더 잘해야 된다. 강당이네. 나중에 여길 이용할 수 있겠어. 농구장 바닥선을 직사각형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아, 지금 이거 따지면 조니의 기억이지? 조니는 여길 사각형으로 기억한다는 거지? 게임이라서 그렇게 구현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으아. 그래. 네가 이겼다. 존, 아, 니콜라스. 으쌰. 하나 남았다. 어허, 피아노? 이거는 뭔가, 그건 안 되네? 확인은? 매점인가 보다. 식당인가? 매점인가? 아, 독특하지? 하지만 독특하게 지루하잖아. 자, 저기 보라고. 리버가 있다. 혼자 앉아있네? 저로 가야지, 그럼. 리버는 늘 혼자 앉잖아. 저 기괴하게 생긴 오리 인형하고 같이 말이야. 저건 오리가 아니야. 오리는 오구리지. 그거고 뭐고 간에 알게 뭐야.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어쨌건 뭐랄까? 동떨어져 있지? 아예 다른 행성이나 그런 데서 온것 같다고. 그래, 멋있지 않아? 너도 외계인이나 UFO 같은 거를 좋아하는구나. 그건 몰랐네. 하지만 말이야, 뭔가 특별해지고 싶다면 차라리 고스 패션을 하지 그래. 아니야, 그거라면 머리카락을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래.
그 패션 이름이 그런 것만 봐도 알 수 있어. 저기 닉,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은 사람들 속에서 있는 어디나 꼬마로 남고 싶진 않아. 리브랑 어울린다고 해서 너 자신이 그렇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 봐, 넌 그냥 수줍음 많은 여자애랑 놀고 싶어하는 그런 남자라고. 리브는 수줍음이 많은 게 아니야. 그녀는 뭔가 특별하지. 특별한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거 잘 알겠지? 그녀가 특별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닌지는 알아? 어쩌면 다른 모두들과 어울리고 싶어 할지도 몰라. 만약 그렇다면 그녀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그런 건 그녀가 싫어할 짓이야. 안 그런가? 닉, 중요한 건 내가 나한테 필요한 걸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녀가 바로 그걸 가지고 있지. 리브한테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서 그녀를 원하는 거지 그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너무 이기적이다 너. 이게 어른 돼서 듣던 소리가 또 젊었을 때에서 나오네요. 학생일 때. 네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알았으면 한다. 난 알고 있어. 틀렸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평범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모든 사람이 어딘가는 특별하지. 할머니가 너한테 하신 말씀이네. 뭐야, 그럼 이 녀석은 그냥 사람을 차지해서 힙스터가 되려는 거야? 짜증나네 너. 그렇지, 가끔은 우리 고객님들 머리를 두들겨 패고 싶긴 해. 고등학생이니까 모두가. 그렇지 뭐, 그렇다 치고 일하자고. 잠깐, 절벽에서 리브한테 말한 게 혹시 이 이야기야? 뭐였을까? 그리고 리버 씨는 미쳐서 그 무시무시한 토끼들을 접기 시작했고, 맞지? 기억이 안 날 일이, 기억도 안 날 일이 오래전 이야기를 고백한 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짓긋이 상당히 심했네? 그건 아닌 것 같다. 뭔가 비어있어. 이제 모자를 쓰시죠, 셜록 홈즈. 저길 봐, 다음에 우리 생선지가 탁자에 기대있네. 하나 더 있어야 돼. 뭔가 오리랑 대화할 것 같다. 이유고 의도고 다 떠나서 둘이 고등학교에서 만난 건 꽤 인상 깊네. 요즘 고등학생들은 한 달을 사귀면 못 가잖아. 넌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난 정말 무르르듯이 갔지. 그래? 정말 무르르듯 사라졌어? 그래, 너랑 어울린다. 이 오리너구리를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기억의 파편 하나를 거저 얻는 기분이야. 스토리 진행은 꽤 많이 온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말라니까. 잘할 수 있어. 이번엔 얘가 알아보지? 에네 아니야. 뭔지 알 것 같다. 이게 뭐 하는 거지? 멋없어 너는. 퍼즐이다. 이거는 복잡한데? 여섯 번에 걸쳐야 되네요? 한 번에 수가 안 보이는데 그럼?
저장 한번 하고. 추천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갑시다. 이제 고등학생 초반 정도 되겠네요. 사춘기겠다. 엄마, 학교는 여기 있습니다. 잘 다녀오렴, 조이. 내 아이는 정말 잘 크고 있구나. 이때는 시계가 똑딱거리네요. 조니가 딸이었다면 그래도 할아버지 별명을 땄을까? 조이, 주이, 줄리, 귀엽네. 귀여우면 조은이랑 결혼하는 건 어때? 질투인가? 그래, 시계 찌깍거리는 소리는 꽤 거슬리네. 저 화분이네. 이건 뭐지? 아, 여기 또 있다. 맙소사. 또인가? 오이 피클이 든 병. 올리브 아니네요? 세상에. 집이 넓네. 두 개나 맞나요? 제목이 더러워진 책들. 하나 남았다. 있을만한 게 뭐가 있지? 소파? 엔딩이 궁금하다. 스토리는 대략 잡혔는데 어떤 식으로 마무리할까? 야, 이번에는 맵도 작고 그래서 오래 안 걸렸네. 잘 안 보인다. 여섯 번. 여기가 힌트인 것 같은데. 핵심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걸 돌리면 아직 안 돼. 하나, 둘, 셋. 맞나? 계산이 안 되네. 이걸 돌리면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보통 이걸 돌려도 왜 저기가 막혀 있지? 눌려 있지? 이렇게인가? 막혔다. 이번에 어렵다. 어렵다. 어려워. 취소하고 싶다. 취소 버튼이 없냐? 어차피 뭐 한계치가 무대한이니까 너무 어렵게 하지 맙시다. 됐네. 괜히 두 번 움직였다. 이런. 괜히 한 번 왔다 갔다 했네. 아까 중간에 버그 만났으면 참 기분 좋게 하고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쉽다. 한번 끊긴 거.